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네,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빼시고, 네, 놓으시고, 다시 또 옆으로 가서, 네, 요렇게 하면, 탄력 있는, 컬을, 균일한 릿지에,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피카의 곱게 아이롱이,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펌이 됐던, 일반 펌이 됐던,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한번 펄을 찍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? 윤기도도 있고. 네, 이렇게 해서 좀 노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떨어라 떨어라